네,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초등부 선수입니다. 바로 100m 여자 초등부 우승자 전지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너무 축하드리고요. 본인 소개 좀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거제 외간 초등학교 다니는 전지우입니다. 와, 세상에나 오늘 멋지게 우리 우승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힘든 듯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웃으면서 들어왔거든요. 오늘 1등 했을 때좀 기분 어땠는지 소감 들어볼게요. 사실 예중결 준비하면서 몸이 좀 무겁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결승 때 너무 잘 뛰어서 힘든 걸못 느꼈어요. 힘든 걸못 느꼈어요. 와, 너무 멋있는데요. 그러면 올해가 이제 첫 대회였잖아요. 우리 초등부 선수는 이렇게 전국 대회에 나와보니까 좀 어때요? 와, 진짜 그 긴장을 말로 할수 없을 것 같아요. 긴장 많이 했어요. 우리 또 초등부 선수들 그래서 부전 출발도 좀 나오고 하잖아요. 우리 앞에 또 다른 조카 부전 출발 나오고 했을 때좀 어땠어요? 더 떨렸을 것 같거든요. 네, 더 떨렸어요. 뭐지? 제가 진짜 부정 출발할까봐 너무 걱정돼서 울 뻔했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내가 또 전국대회 나온다고 이렇게 준비를 할때 우리 부모님께서 좀 뭐라고 말씀 주셨어요? 솔직히 너무 말을 안 해주셨거든요. 진짜요? 네, 그냥 갔다 와 이렇게 말해주셔서 아무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러면 오늘 본인 1등한 거 어떻게 부모님 알고 계세요? 아직 모르실 것 같아요. 아직 모르실 것 같아요. 그래도 방송을 또 보고 계실 수 있는데, 그리고 또 우리 또 부모님께서 내가 육상하는 거에 있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실 거잖아요. 우리 엄마한테, 우리 또 아빠한테 나 오늘 열심히 해서 1등 했다고 영상 편지 한번 넘겨볼까요? 엄마, 아빠, 나 거제도에서 멀리 와서 1등 했고, 너무 사랑해. 너무 좋네요. 그럼 거제도에서 이제 거제에서 여기까지 또 어느 분이랑 같이 왔어요? 감독님이랑 같이 왔어요. 그럼 감독님 오늘도 본인 이렇게 우승했잖아요. 좀 뭐라고 칭찬 주셨어요? 그냥 아무 말안 해주셨어요. 아니 어떻게 우리 선수가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 다들 이렇게 축하를 안 해주시고 제가 대신에 제가 많이 많이 축하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네, 우리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중계방송 진행할 때 중간에 손을 엄청나게 흔들어준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. 우리가 화면으로 그 친구를 엄청나게 잡았었는데 아까 보니까 그두 분이 이제 같이 인사하길래 제가 친구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어떻게 좀 알게 된 사이예요? 아니, 오늘 중계승에서 같이 뛰었는데 갑자기 인사를 걸어와서 저도 모르게 친구가 돼버렸어요. 그 친구는 이제 어느 학교예요? 멀어요? 지역이? 저도 모르겠어요. 사실 이름도 몰라요. 그래요. 그럼 이제 그 친구도 우리 친구 이제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고 할 텐데, 친구야,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해보자고 인사 한번 보내볼까요? 친구야, 다음 대회에서 꼭 만나서 둘다 잘하자. 아, 멋있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우리 육상 선수를, 육상을 또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됐어요? 그냥 사실 제가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근데 그냥 작년에 선생님께서 제일 빠르네 해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. 그렇게 됐어요. 그 우리 또 앞에, 우리 또 같이 우리 인터뷰 기다리는 동안에 고등부 선수 뛰는 거 함께 왔잖아요. 좀 어땠어요? 와,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. 너무 멋진 것 같아요. 또 그런 선수가 되고 싶을 텐데, 우리 그럼 육상 선수로서의 목표 한번 듣고 마지막으로 맞춰볼게요. 네, 저는 뭐지? 박다윤 언니처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. 와, 제가 나중에 다윤 선수한테 꼭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.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고생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전지우 선수 만나봤습니다. 휘.